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페이지 212페이지죠. 물권법 총론입니다. 자, 물권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물권법은 20%에서 총 8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다양하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출제되진 않으니까요.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려고 노력하시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거죠. 자, 1번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데, 자, 채권은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를 돼요. 따라서 채권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임의 규정이고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 이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 규정성이 강하다. X가 되고요. 앞뒤가 D 바뀌어 있죠. 2번. 다음 중 독립된 물권이 아닌 거죠. 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있고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있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습법상 물권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가지인데, 첫째,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되고, 좀 여유가 된다면, 동산의 양도담보에서 요세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요세 가지 위에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2번, 다음 중 독립된 물권이 아닌 것은 1번 어권이 됩니다. 아니, 온충권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땅 속에까지 미칩니다. 땅 속에 어디까지냐면 땅 속에까지 미치는데 그땅 속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객체예요. 따라서 지하수도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소유권의 일부니까 지하수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온천수도 소유권의 일부니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은 미채굴 광물, 광물만은 광어권의 객체된다. 다시 말하면 지하수든 온천수든 토지 소유자권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관습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입니다. 자, 관습법상 물권은, 뭐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에 따라서 2번. 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가 되고요. 디귿번.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 공원 이용권 인정된다. X고요. 답은 5번이고 관습상 인정된 물권 요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이죠. 일물일권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찾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존재한다. 이거 우리가 일물이권주의라고 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아파트죠. 자,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그 아파트는 개별 아파트에마다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이거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동의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2번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될 수는 없다. X가 되고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법정 용어는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을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5번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온 편입니다. 일단 개념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따라서 물권이 있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해서 독립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1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 2번인데 물권의 청구권의 상대방입니다.
누구에게 행사하냐면요. 점유자에게 행사하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든 간접 점유를 하고 있든 따지지 않고요.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2번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물권적 방해 제거 배제 청구권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되겠죠. 그래서 물권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념적으로 분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임차권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대위 행사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X죠.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임차권자가 만약에 대항력을 가졌다면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자는 자 유치권에 기해서는 물권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도 있고 함께 무엇도 있는 거죠? 점유권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 세 가지 꼭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복적이고 8번 문제를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요. 1번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2번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물권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상대방의 귀책사를 유한다는 질문도 2번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물권과 물권 소유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권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으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죠. 자, 간접 점유자도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도 물권 소유권 인정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임차인에게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에 반응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아,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죠. 자, 물권 변동, 부동산 등기하는 물권 변동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문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문제인데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계약이나 단독행위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인데 판결 중에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네 번째로죠. 다 아시는 거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가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근데 마지막으로 점유 취득 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지해야 될 사항은 요 다섯 가지고요. 요 다섯 가지 정확하게 기획한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뭐 하면 되죠? 연습하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토지 수용입니다. 자, 수용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그 수용 개시일이 되면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증명이죠. 2번 건물을 신축하는 거 삽질하고 망치질하고 공구리 치는 것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원에 의한 부동산의 경매죠. 경매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언제 갖게 되냐면요.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갑이 신축한 건물의 을입니다. 을이 양수하여 을 앞으로 보전등기를 했다면 이런 걸 우리가 모두생략등기라고 하고요. 모두생략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일단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이행판결입니다. 이행판결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죠. 차량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등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되고요. 이행판결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점유취득시효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고요. 특히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경우와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억, 증여계약,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따라서 기억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증여계약은 등기해야 되는데 증여계약의 취소죠. 그러면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증여계약이 취소가 되면 그 순간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의 복귀는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은 등기할 필요가 없네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사의 귀속관계.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으니까 니은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디귿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제 교환입니다. 디귿 교환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이전. 교환은 계약, 법률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리을 사망,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미음번, 이행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답은 디귿 미음에서 3번이죠. 비어 합병인데 합병은 상속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어서 합병, 포괄, 류중,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봐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죠. 요 10번을 좀 별표로 해두시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실제로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예상이 되는 거죠. 자, 11번이죠.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2번이죠.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의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X하고요. 이행 판결이 아니라 뭐여야 되죠? 형성 판결이어야 하는 거죠. 자, 12번 문제죠. 을은 2005년 1월 10일 갑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X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을은 매수인인데 을 매수인은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는 없습니까?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죠? 계속 보시면 을은 2015년 12월 31일 X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고 2019년 2월 10일 현재 병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소유권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고요.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걸려야 되거든요. 다만 그러면 소멸 시효 걸리지 않는다. 또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병에게 인도를 해줘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아직 뭐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았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고요. 갑이 아직도 소유자지만 을에게도 병에게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스스로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한 후에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물론 이 문제 가장 핵심은 요 매수인 을이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점이죠. 따라서 5번을 보시면 X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병은 병도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겠죠? 물권이 없겠죠? 따라서 병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13번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자 2번을 보시면 건물의 신축자예요. 근데 그거는 법률이가 아닌데 문제는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해요. 매매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1번이 좀 신경 쓰시는데 공유 토지의 분할 청구가 판결로 확정됐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이건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4번이죠. 갑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죠. 그러면 상속이니까 을은 등기 없이 이미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1번 갑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사망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15번이죠.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3번 질문부터 보죠. 3번. 매수인의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근데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므로 4번 그러나 3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X가 되는 거죠. 16번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그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가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효한 거죠.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3번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전원에 합의가 없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자고요. 갑이 최초 양도인이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았다면 병이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더라도 등기 못 해주겠다고 당연히 뭐할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 해주기로 전원 합의를 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매매 대금을 못 받았다면 갑은 등기를 안 해주겠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8번 반복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도 반복적인데, 4번을 보시면 원인 행위의 무효로 물권이 복귀된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X예요. 자, 이런 내용이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가 만약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됩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라면, 취소 해제되는 경우라면,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고요. 이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 청구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FM인데 꼭 말소 등기만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어차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따라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 등기는 무효라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FM이지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건데, 자, 가등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 뭔가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요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할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권리 변동 시기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등기의 추준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번이 답입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가등기했다 그래서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1번이 X고 1번이 답인 거죠. 넘기셔가지고 22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등기라고 있으면 본등기를 하고 있으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고요. 본등기를 하고 있으면 첫째,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고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진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진다.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추정이 깨진다. 이거거든요. 하나 더 기억 보시면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죠.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니까 기억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니은과 디귿인데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이 매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받기 때문에 니은번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니은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역 니은 옳은 것은 뭐가 되죠? 기역 니은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역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디귿번인데 자 등기가 만약에 근저당권 등기예요. 그러면 적법한 근저당권자임을 추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의 원인인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자, 이러한 추정은 깨지는 경우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추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디귿번 보시면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대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존재했습니까? 소유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추정이 깨짐으로 니은번은 X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이죠. 그래서 요 22번도 등기 추인요건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이죠. 2013년 5월 6일 을과 을 사이에 건물에 대한, 갑은 을과 을 사이에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증후권 보전에 가등기를 하였고, 을은 2014년 3월 8일 병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갑은 2013년 7월 1일 본 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갑이 본 등기라면,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갖는 거죠. 가등기시로 그 소유권의 취득 시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은 2010년 5월 1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24번. 이제 가등기간에 일반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25번 선의취득이죠. 자, 일단 선의취득은 우리 민법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가 되냐면 선의취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다. 요 내용이 요 선의지대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25번을 보시면, 3번 보시면, 자, 무권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지만, 이 경우 선의지대를 인정하면 무권 대리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솔이고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는데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서 팔아먹었으면 무권대리고요. 지 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데 그 물건이 동산이면 선의취득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선의취득은 어떻게 팔아먹어야 돼요?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어야 선의취득인 거고,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그것은 무권대리지 선의취득이 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번 문제죠.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래가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매매든 증여든 거래가 있으면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 유무상을 불문하는 거죠. 경매도 거래의
포함시키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이 태도죠. 따라서 경매도 거래이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으므로 3번 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선의 취득을 위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나머지도 볼게요. 자,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질권. 따라서 선의 1번 선의 취득하는 민법 제249조는 동산 질권에 준용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선의 취득은 동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니까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동산에 대한 질권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2번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수 없고요. 4번 자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방법 중에서 점유 개정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금전 아닌 유실물의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는 도난당한 날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27번입니다. 자, 5번 지문처럼 그 선의취득의 대상물인 동산이 만약에 도품이고 유실물이면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선의취득한 자가 그 물건을 구입한 것이 믿을 만한 것, 신뢰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구입했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27번 보시면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들은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도품이네요.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을 팔고 넘겨줬어요. 그러면 자 갑은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이니까 병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도품을 구입했고요. 따라서 갑이 도품이란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병은 대가를 변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5번 도품 유실물이라는 특례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에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공개시장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경매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28번 혼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